정수리 부분과 앞머리까지 이어진 전형적인 유전성 남성의 흑탈모로 보이는 사진입니다. 6개월 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탈모 치료하신 분들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치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혼자서 하시는 치료죠. 저희가 보통 1단계라고 부르는데 혼자 하는 치료. 저희가 처방을 드리면 약 드시고 바르고 뭐 영양제까지 드시는 이런 치료가 보통 이제 1단계의 치료고요. 2단계 치료는 이제 병원에 규칙적으로 오셔서 직접 두피에 모발 성장하는 성분을 투입하거나 탈모를 억제하는 성분을 투입하는 이런 치료가 이제 2단계 치료. 3단계는 이제 모발 이식이죠. 직접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뒷머리에서 모발을 뽑아서 이식하는. 그리고 4단계는 두피 문신이죠. 머리 사이사이 어두를 좀 하얀 부분을 어둡게 치료주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릴 분들은 이제 1단계, 2단계 혼자 하는 치료와 병원 치료를 같이 하신 분들입니다. 한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인데요. 보시면 어때요? 39세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시고 일단 혼자 하는 치료, 1단계 치료는 어떤 걸 했냐면 이제 아보다트라는 이제 두타스트리드 약과 그 다음에 경구용 미녹시딜 2.5mg을 매일 드시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 간격으로 12회 저희 병원에 오셔서 그러니까 약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6개월 정도 저희가 치료를 하셨고요. 지금 보시면 정수리 부분과 앞머리까지 이어진 전형적인 유전성 남성형 탈모로 보이는 사진입니다. 6개월 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어때요?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죠? 모발 간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앞머리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됐어요. 물론 앞쪽으로 갈수록 조금 이런 우리가 하는 탈모 치료 효과는 좀 적고 정수리 쪽으로 갈수록 뒤쪽으로 갈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탈모의 원인이 되는 이제 DHT라는 물질의 활성이 앞머리에서 더 많아요. 그래서 앞머리 쪽으로서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죠. 정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인데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비어 보이고 정수리 쪽 이렇게 앞머리와 정수리로 이루는 가르마 윗머리 앞머리 다 이제 탈모가 있으신데 혼자 하는 치료 병원 치료 열심히 받으셔서 굉장히 많이 호전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도 보시면 어때요? 가르마 쪽에 눈에 띄는 부분인데 모발 밀도와 굵기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탈모 치료 사례 분들을 봤습니다. 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한 분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모아서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탈모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소한 혼자 처방해서 저희가 이제 하는 치료만큼은 지속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병원 치료는 이제 탈모 상태가 심하거나 약에 대한 반응이 좀 적다고 느낄 때 이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